하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 문이 열리게 되고요. 제가 한번 문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봐오셨던 모델 3와 Y와 동일하게 한 가지의 스크린으로 모든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앞에 계기판 없는 것도 보이시나요?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스크린으로 모든 테슬라의 컨트롤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뒷문을 좀 열어드릴게요. 건데 같이 한번 올 수 있게끔 저희 한번 들서 좀 안전하게 이쪽으로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입구가 좁습니다. 저희 천천히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? 천천히.